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최근에 전주에서는 일명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현장 취재를 나와봤습니다. 자, 각기의 목소리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 시의회, 주민협의체 또 마을에 사는 다른 주민들 의견이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장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곳이 지금 전주시 광역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예, 주민협의체 사무실이죠? 예, 협의체 운영 사무실입니다. 예, 운영 사무실이에요. 예, 예. 쓰레기가 지금 곳곳에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언제부터 수거를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한 13일 정도 진행했을 겁니다. 8월 13일 정도 저희가 지금 협의체나 소각장입니다. 매립장 협의체가 지금 성상조사권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의 감시원 복무 규정에 있고요. 네. 협약관계에 의해서 성상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상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일부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현황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좀 강화한 상황입니다. 성상조사를 최근에 이 시기에 더 강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언제 이제 기본적으로 성상조사는 평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의체 구성 문제로 인해 협의체 구성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시 혈치기구하고 시의회에서 구성한다는 항이 있어요. 근데 그 항을 보시면 추천은 시의회에 있고 구성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의회에 보면은 시조례 시행규칙 구조 2항을 보시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 의해서 저희는 21개 마을 총회를 거쳤고 협의체는 총회 제도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21명이 모이셔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그 위원분들이 피선거권, 선거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인사를 초청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고 내부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선관위원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11개 마을로 구성된 광역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11분이 모였는데 그날 한 분이 빠지셨고 10분이 그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밀투표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전주시의회가 조금 더 숙고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재량권하고 기독적 재량권을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구조 2항이 없다고면 저희는 이제 재량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구조 2항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적 재량으로 법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10분 중에서 6분을 뽑아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영표 나온 사람 2분, 그다음 불참자가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좀 뽑아진 게 저희한테는 좀 유감스럽고 이제 이런 현황들이 있다 보니까 구성이 저희가 9월 1일 날이면 도래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9월 1일부터 10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운영 관계는 서로 좀 그 시의회나 협의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구성법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의회와 의견을 충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성상조사권을 좀 강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길게 하셨습니다만 짧게 정리를 하자면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갈등이 시의회와 있었고 예.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예. 성상조사를 더 강화했다. 예. 평상시보다 강화한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강화를 하다 보니 일반 쓰레기에 수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 그로 인해서 절반 정도만 예, 수거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주민협의체가 시의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알아야 할게 뭐냐면 저희가 2004년도 협약, 예. 리사이클이 2016년도 협약, 소각장 2006년도 협약이에요. 예. 협약할 당시 얼마나 이 난고가 있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 악취, 환경적 문제를 많이 감수하면서 이 시설을 유치했겠죠.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2004년도 협약과 2006년도 매립장 소각장의 협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상당히 진행 부분에서 서로 많은 그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전주 시민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만약에 이 시설이 우리 시민들 옆에 진면폐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과연 행복할지 불행할지.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런 감수하고 이 시설을 유치해서 전주시 청소생들을 돕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저희는 좀 그게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협의체 구성은 아까 대통령에 의해서 시 설치기관하고 시의가 협의하여 구성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는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선출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분명히 구조 이항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사반영에 대해서 선출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요건을 갖춰서 선출을 해드렸는데. 폐기물 운영 중단에 관련,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단과 관련된 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분들도 말씀하실 때 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희 본협의체에 보시면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서 제7조 폐기물 설치기관 운영관리 1항 나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항을 보시면 주변 영향지역이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 즉시 예.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주변에 예. 영향지역이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주변에 환경오염 발생을 한 상황입니까? 했습니다. 그 현황은 이제 우리 매립장 협의체를 와보지 않은 분들이 예, 그렇게 예. 주장할 수 있는데 예, 예. 본 협의체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요건을 제시를 했어요. 저희가 예. 어떤 내용을 제시했냐면 예, 예. 본 협의체에는 현재 소각장 생활쓰레기가 8,500톤이 와서 포장도 안 된 상태, 포장된 상태로 보관 중에 있고요. 예, 예. 또 대형 폐기물 5,000톤이 위한 침출수, 전염성 유발, 악취, 해충 등이 파리무야하게 해가지고 매립장 주변 환경 뒤에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문제로 저는 사유 발생을 분명히 기록해서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의회와 주민협의체 위원회와의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골이 깊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골이란 표현은 좀 맞지 아니하고요. 의원의 선출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이제 네. 의견의 차이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서로 넓게 해석해서 네. 사실은 우리 협의체는 주민들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대통령령에 의하면 100만 제곱미터는 15명 구성 이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우리가 협의체가 권역이 커서 20명, 20개 마을하고 네. 우리 시군구원님 3분 교수 두 분에서 25명이 대위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는 이제 위원제보다 좀 큰 제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령에 가면 이제 15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구조의향, 시조례 시행규 구조의향 때문에 좀 약간은 이견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전주시 의회도 이런 부분을 저희 운영관계를 주민 스스로는 단체에다가는 네, 네, 네. 우리 입법부가 의회기관이면 주민의 대표기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분들이 좀 우리 저희를 좀 이해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추천권이라는 하나 제도, 재량권이냐, 교육적이냐, 부딪히는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은 지금 이 전주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6기, 7기, 8기, 9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6기 때는 이제 저도 한 분하고 저 투표전쟁이 벌어져서 예. 6기 때는 투표전쟁이 올라왔고요. 예. 7기, 8기, 9기는 합의 추대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한 번의 임기가 2년이니까 지금 8년째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대통령령에는 18조항을 보시면 예. 우리 위원은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항이 정확히 있습니다. 연임이 뭐 3선이든 4선이든 5선이든 제한은 없고요. 예. 예. 지금 그래서 4선 연임으로 8년째 예.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일까요? 의회에서 수년간 군림해온 기득권 세력 악순환을 끊겠다. 여기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득권 세력이라면 저는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달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주시 행정이나
우리 주민에 대한 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비토 세력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석 달 동안에 약 300명을 찍어가지고 저를 이제 비판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우위가 상임위가 저를 그때 6명 선출할 당시 본인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3명을 바꾼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루 만에 우리 저희가 21개 마을 737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제가 966명 우리 협의체 의견대로 추천해달라는 서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 주민들이 과연 나를 비토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볼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일부 주민들이 저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부득이 소치라는 내용을 썼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8년 동안 운영할 동안에 저는 제 소신에 대한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협의체라는 기구지 독재기구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8년 동안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견이 충돌할 때마다 어떤 현황이 발생했는지 제가 이 말은 빼고 싶었는데 사실은 대통령령을 보시면 설치기관하고 협의체는 협의 운영한다는 항이 대단히 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그 항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환경센터라든지 그런 항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령에도 무조건 어떤 항이 되면 법에 의거하지 않으냐는 항은 아니한 항은 설치관 협의체가 협의 운영한다는 항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묵과를 해요. 이분들이 전주시 의회도 이 협의체는 주민들 스스로의 구성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스로 운영을 하지만 일부 우리 주민들도 반발에 대한 입장도 있겠고 시민단체도 좀 서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비토 세력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협의체 오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네. 서로 논의할 생각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몫으로 결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의회와 행정과 주민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전주 시민 여러분께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상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반이 뛰지 아니할 분무기 들어오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1인용 마대를 우리 감정의 성상조사를 하시면 상당히 재활용도 많이 들어오고 매립에 뛰지 않은 분무기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좀 고치하시고 의식하셔서 그렇죠. 분리하셔서 좀 보내주시면 성상에 대한 문제가 없으시면 아마 다 반입이 가능할 거예요. 네, 네.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홍보 많이 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현안은 이제 저희가 서로 시의회나 우리 협의체가 서로 이해 못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삼가 조심스럽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시켜서 그 위원분도 만나 뵈서 서로 인간이 사람이 만나면 이해할 수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하고 서로 식견을 좀 더 갖추어서 만나 뵙고 이해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안병장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매립장은 21개 마을, 리사이클링은 3개 마을, 그리고 소각장은 1개 마을. 예. 우리는 저희는 삼삼몰 한개 마을이고 대개 협의체가 우리는 5개 있죠. 본인 소개 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주민이고 2018년하고 19년도에 예. 전주 그 소각장의 협의체 위원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찜질방 예. 그 전주 패밀리랜드라고 하는 게 예. 전주 패밀리에서 2년간 그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 총괄 팀장으로. 아. 예.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 그 근무를 하면서 전부 개인 위원장 위주로 이 운영했지 그것을 거기 가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알았고 원래는 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6년 동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걸 틀을 짜기 위해서 좀 권한도 주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따로 하고 다 호응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점점 가다가 이제 무소불위 권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는 표적법에 2년 거주 그 주민이면 다 20세 이상 65세 이하 2년 거주한 주민은 자격이 있어. 감시원 자격이요. 감시원 자격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요
따로 여기서 회로리 가지고 세도주만이 간다. 세도주만 다이가 지금 70, 90, 80, 7, 80, 90 먹은 분들이 많은데 갈 사람만 간다 이거죠. 이게 보상용으로 어떻게 보면 보상용으로 여기들 농지가 여기가 다 잠식되고 있으니까 이 걸어모라 해서 집집마다 한 번씩 가게 되면 다섯 번 가거든요. 다섯 번 가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위원장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지. 예, 우리 동네 여러 가지 그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모든 법과 원칙이 전부 없어. 그 시민 논리로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워. 마을의 안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80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마을 회장을 내가 수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지러운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부를 바로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진행 단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불안이요. 참 이게 큰 문제라 이 말. 보상을 뭐 많이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데 아 평온한 어떤 그런 뭐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고 또. 아 이거도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게 뭐 우리 주민들의 일을 대신 이익을 맡아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 아니요. 그럼 우리 일을 맡기는 사람이란 말은 내가 일꾼 내가 뽑아야지 내가 보고 일 잘하게 해야 되는 거 못 할 수 있는 거 뽑아서 올려도. 어떤 그 법적인 철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이출장을 줘야 맞다 이 말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하맹커가 간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한이 위원장과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의회는 국민협의체라는 기구가 협의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주민의 이익을 위해 쓸 그렇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정말 환경적인 영향이 문제가 있다 하면 전주시에 요청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환경 조사를 통해서 이게 실제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건강에 큰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매립장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에게 계속 저희 위원을 복지환경 사장님이가 추천하니까 그 다음 날 매립장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운영 중단하고 가로 열고 폐쇄 가로 닫고 해서 통보합니다라고 공문을 이미 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본인들이 폐쇄라는 문구까지 쓰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성상검사로 인해 반입 금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위원 선출 전에는 굉장히 괜찮았나요? 사실 정말 협의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을 뭐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립장이 폐쇄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왜 이 불편을 저 현수막도 봤는데 1억 5천 외주 처리 1억 5천 뭐 비용 뭐 전주시에 나몰라라 한다 하시는데 이 불법적으로 매립장 안 막으시면 시민 세금 안 나갑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주시 의회하고 이 주민 지원 협의체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 그러니까 위원 선출 과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 왜 위원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기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보면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거나 주민감시요원 아까 말씀드린 반장이 연봉 7천 정도 그다음 요원이 연봉 4천 정도 이런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돈도 나눠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으니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 때 복지환경위원 에서 2배수로 정했고 선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 우선순위 안에 있는 분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11분이 주민대표라고 해서 어쨌든 서류를 다 내신 분인데 네. 그러면 우선순위 있는 분은 대상이고 아닌 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똑같은 주민대표들이고 저희는 우선순위를 받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2배수를 받기로 했으니까 절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도 하시고 선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후보로 출마도 하셨어요. 그 과정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위원 선출과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계속 있었던 굉장히 본인들이 이 행정이 일일 처리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냥 방치해놨던 건데 이제 그게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복지원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실 텐데 전주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정상화대로 그러니까 법적인 걸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법적인 걸로 하고 항상 검사를 5% 이내로 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 행정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야족지를 찾는다.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매립장을 막는 게 불법인데 네. 왜 눈을 뜨고 그걸 계속 피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현금 지급에 있어서는 진짜 이번만큼이라도 꼭 시가 강력하게 그거를 회수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행정이 이 일에 있어서 피하지 말고 당사자 주체로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전주시 자원순환과의 운영지원 팀장인 이동기 팀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에서는 지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계속 지금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매립장에 방문해가지고, 예. 예, 안병장 위원장이나 그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와 그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예, 2004년에 예,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저희 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협약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좀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협의체와 협약을 현실에 맞게 좀 개정하는 방안도 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 지금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비상 체계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매립장과 그 소각장 그 반입 시간 동안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서 지금 성상검사를 강화하는 주민감시원들을 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쓰레기 반입 지원 사태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 야적지도 마련해서 지금 외주 처리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주시 청소 행정이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 시민의 이문옥 사무국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그 청소 행정이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그 생활 폐기물 뭐 규격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그 리사이클링 타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소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매립하는 매립장 이런 세 가지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가인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스스로 쓰레기 처리 행정, 청소 행정에 대해서 탁상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행정, 서류로만 처리하는 행정에 한 20년 이상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관성화돼가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이번 쓰레기 대란 말고 그렇죠. 지난번 쓰레기 대란은 청소 수거 위탁 업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위탁 업체 사장들의 문제이지 전주시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리사이클링 타운에 대해서 그 뭐 성상 검사라고 하죠. 성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수거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는 거는 또 주민전협의체의 책임 혹은 권한이라고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관행이 한 약 20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은 주민지원기금이 6억이에요. 예, 그다음 매립장 같은 경우는 4억이거든요. 예, 예. 그중에 이제 20%만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위원장 인권 직책 수당 저번에 이제 저희가 리사이클링 사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보니까 직책 보조 수당 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씩 가져가요. 운영장 지금 안병정 위원장님이 본인 말대로는 408만 원 정도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대가 아니다 연봉이 예,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 협의체에 1년에 4억, 6억 이렇게 주면은 그중에 이제 그런 거에 반발할 주민이 당연히 생기겠죠. 예, 예. 왜냐하면 자기한테 받아야 될 돈들이 매립장 같은 게 저희가 보면은 한 가구당 뭐 한 30만 원 1년에 30만 원 주민지원금으로 받는데요. 그것도 이제 원래 받아야 될 돈은 예, 예. 집에서 한 50만 원 세. 예. 예. 그 원래 받아야 될 돈의 반절보다는 조금 높게 받으니까 당연히 반발이 올 수밖에 없죠. 저기네들은 피해를 입는데
냄새나고 진동이 울리고 막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는데 받아야 될 돈의 반절밖에 못 받으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각오가 있는 거고, 청소 행정을 보면은 이런 그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퇴보하고 왜곡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역 주민들, 쓰레기 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까놓고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냄새부터 뭐 예. 언제부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쓰레기가 제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런 그 지역 주변 피해보는 주민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헌신적인 분이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지금 같은 그 뭐 쓰레기 대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야 될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다 보니까 항상 고장 나거든요. 그다음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진 현재 사진을 보여주듯이 그 쓰레기 처리가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전주시는 시민들이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순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네. 전주시 청소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들은 전주 시민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계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렇게 들어오는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소각되고 제대로 매립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게끔 하고, 전주시의회는 이런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고, 그런 역할을 자기 스스로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각자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청소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주시 행정이 한 단계 더, 청소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청소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문욱 주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